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꽃과 식물이 숨쉬는 나라랍니다.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 남사에 있죠. 대형 그러니까 슈퍼 식물 아울렛. 자, 이곳에 오시면 뭐 원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나왔는데도 손님들도 많이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 자, 오늘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예쁜 아이들, 또 새해에 나온 아이들 좀 얼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또 앙증맞은 아이를 먼저 인사를 시켜드리게 되네요. 바이올렛이에요. 항상 바이올렛 뭐 계속 나오다가 한동안은 또 줄리안이 이 바이올렛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니까 또 바이올렛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보여주네요. 뭐 진한 퍼플이고 이건 화이트 컬러예요. 아이고 귀여워. 그리고 이 아이는 연한 퍼플도 이렇게 있고요. 아, 바이올렛 뭐 줄리안이 앵초과 식물들이 꽃이 참 앙증맞고 사랑스럽습니다.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바이올렛이 2,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 컬러가 참, 이 아이는 또 이제 퍼플인데 이렇게 또 그라데이션 된 아이도 있어요. 아우, 사랑스러워요. 바이올렛, 뭐 줄리아는 더더욱 뭐 컬러가 아름다운 아이고, 이 바이올렛은 이렇게 컬러가 참 요염하게 이렇게 생겼죠. 아, 아름답습니다. 다음 타자는 웅간초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또 웅간초를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화이트 컬러하고 그러니까 핫핑크예요. 핫핑크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양지에서도 보여드렸고 이 웅간초는 너무너무 뭐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아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둥근 화형에다가 꽃이 이렇게 위로 돌출돼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야생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당에서 기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마당이 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데려가시면 베란다 시원한 곳에서 우선 데리고 계시다가 3월 중순 이렇게 좀 날이 좀 많이 풀린 다음에 밖에서 기르시면 뭐 번식도 무지하게 많이 잘 됩니다. 이 아이 요 한 포트만 데려다가 심으시면은 뭐 만약에 둥근 원형 화분 조금 큰 데다 심으셔도 뭐 금방 한 화분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아주 번식도 잘 되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웅간초는 이게 가격이 2,700원이네요. 이거 기본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아유, 사랑스러운 웅간초. 사랑스러운 설란이 나왔습니다. 요 설란도 이름이 설란, 그래서 그런지 이때쯤 볼 수 있는 꽃이에요. 여름이나 가을 다른 꽃하고 다르게 다른 꽃들은 뭐 사계절 나오는 아이들 많죠. 뭐 장미나 뭐 보통 겨울 꽃들도 요즘에는 뭐 시클라멘 그런 파랑꿀 그런 애들 사계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설란은 정말 이렇게 요즘에만 나오는 몇 안 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지금 뭐 풍성하게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 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게 우와 깜깜하네. 이렇게 그냥 세촉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설란이 6,300원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가격이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이 작년에는 이게 6,300원씩 안 했던 것 같은데 5,000 얼마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원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아이는 한 2,000원씩도 오르고 있게 했네요. 물론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설란들. 아, 많이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는 이제 이 화훼단지는, 이 남사 화훼단지는 지금 모든 화원들이 설 연휴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 설 연휴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영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나오셔서 구경하세요. 뭐 저기, 먼 데는 못 가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줄리안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줄리안들, 저기 요즘에 이제 줄리안들 많이 키우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꽃이 졌습니다. 이런 꽃들을 얼렁얼렁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새 꽃 뭉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진 꽃을 얼렁얼렁 꽃대를 잘라 주셔야지 여기 안에 있는 꽃이 얼렁얼렁 또 영양을 먹고 이렇게 나와서 이쁘게 개화를 하죠. 그러니까는 꽃대 진 거 얼렁 잘라 주시면 꽃을 한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우, 요 컬러는 또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줄리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줄리안 물 주다가 허리가 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 줄리안들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얼마인가 볼게요. 네, 줄리안은 아직 2,200원입니다. 이 줄리안들 저기 다른데 뭐 양재나 뭐 모란시장 이런 데서는 제가 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곳은 또 남산은 도매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면은 있습니다. 줄리안 2,200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복주머니를 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컬러가 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뭐 정말 이 오렌지 컬러가 상당히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레드고요. 그리고 요거 매력 있는 또 옐로우 컬러의 점박이 무늬 있는 아이도 있고. 자, 이 복주머니가 얼마였던가요? 저번에 하고 가격은 아마 같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가격이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있네요. 2,700원. 주머니는 2,700원씩이에요. 아우, 이 오렌지 컬러가 뭐라 그러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머니는 2,700원이네요. 이 꽃은 페랭이 꽃입니다. 이 페랭이가 겨울에 월동이는 가능해요. 저희 마당에 있는 아이들도 뭐 눈 맞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잎이 눈에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뿌리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꽃보기 하우스에 넣어놓은 작은 아이들도 그냥 파랗게 살아있고, 또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놓은 애들, 그리고 저기 뽁뽁이를 덮어줬더니 그 아이들도 잎이 그냥 파랗게 그냥 있어요. 아, 이 페랭이가 토종 페랭이가 아니더라도 이게 월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1,500원이에요. 뭐 농장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 데리고 나와서 판매를 하시면서 요런 꽃 진 거를 제대로 못 잘라줘서 그렇지, 여러분들 댁에서는 이제 꽃이 여기 지는 꽃은 이렇게 그때그때 요 대를 다 잘라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꽃몽울이 또 많이 나와서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계 페랭이면은 이게 사계절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페랭이라고 적혀있네요. 요즘에 다육들도 한참 꽃을 많이 피울 때죠. 저희 집에도 뭐 다육이 좀 있는데 좀이 아니고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요즘 창들이 막 꽃대가 두 개씩 막 세 개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육 잘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꽃대가 나오면은 이제 잘라줘야지 그 모양이 안 흐트러지고 예뻐진다는 거. 제가 또 갑자기 다육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육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요게 다육꽃이라서 지금 다육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름이 박하정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것도 그 뭐지, 아카시아, 노랑 아카시아, 그 노랑 아카시아 꽃처럼 이렇게 꽃이 피네요. 아우, 옐로우 컬러로 이것도 상당히 예쁩니다. 꽃술이 뾰족뾰족뾰족뾰족. 아우, 무슨 왕관 쓴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박하정도 가끔 이제 다육과 아이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시기는 해요. 이 6,000원이야. 6,000원. 아우,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목대 보니까는 조금 나이는 있는 것 같은데, 예, 농장에서 햇볕을 그리 뭐 쨍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그렇겠죠. 꽃대도 한껏 뭐 머금었네요. 꽃대를 박하정도 6,000원이에요. 요번에 보여드리는 꽃은, 저는 이게 뭐 글라스 종류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봤더니 자스민 종류예요. 학 자스민이라고 써 있습니다. 3,400원이고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데, 와, 이것도 자스민 종류면은 뭐 이 향기가 상당히 좋겠죠. 이거 지금 꽃몽울을 가득 물고 있어요. 핑크 컬러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꽃몽울 하나가 쌀톨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종알종알 많이 한껏 물고 있습니다. 야, 학자스민, 저도 이 아이를 처음 봤어요. 가격도 뭐 그리 비싼 건 아니고요. 3,400원. 이거 기본 풀분이네요. 아, 이렇게 학자스민. 아, 이 아이도 또 눈에 쏙 들어오는데, 이게 안 키워본 아이라.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좀 이 빗일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여기 좀 배가 길게 올라온 아이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덩쿨성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덩쿨성은 사양입니다. 누가 먹지도 키우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 여기 옆에, 야, 역시 덩쿨성 식물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감싸줬어요.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뭐 가득
최후구도 이 위로 이렇게 뻗어 올라갑니다. 이거 저기네요. 덩굴성 맞네요. 아, 예쁘기는 무지하게 예쁩니다. 이 꽃이 뭐 다 피면 얼마나 그냥 와우, 정말. 아, 상상만 해도 무지하게 아름다운 그 꽃이 상상이 충분히 되네요. 학자 스밋.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된 이런 지지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는 풀부는 15cm예요. 아니다, 이거 18cm쯤 되겠네요. 그런데 18,000원이에요. 근데 자스민이 어쨌든 향기가 참 좋은 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덩쿨성이라 일단은 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꽃은 여러분들도 눈에 익으실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죠. 체리 삼색이라서 체리 삼색이라고 하는 그 한 화분에 세 가지 컬러가 들어있는 아이도 보여줬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이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체리 종류인데 테레사라고 해요. 테레사. 오, 하나인데 1,800원이에요. 야, 이거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 요 꽃만 보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요 한 몸에서 꽃 하나만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그리고 더 꽃을 보실 수 있는 경우는 이 옆에서 이제 자구가 나오겠죠. 자구가 나와갖고 그 아이가 크면 그 아이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 꽃이 피고 그 대신에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꽃은. 아, 꽃은 뭐 몇 개월씩 이렇게 가는 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시고서라도 데려가시는 여러분들, 이웃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거 테레사라는 아이 1,800원. 우와. 하게 비쌉니다. 버킨인데 이 아이가 버킨인데 이렇게 작은 분에 담겨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본 포트인데 4,500원에 판매하세요. 이게 버킨이 이제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콩고 아시죠? 콩고 공기정화 식물로 가정에서 많이 키우시는 아이입니다. 그 콩고의 무늬종. 무늬 콩고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뭐 키우시는 방법은 콩고하고 같습니다. 네, 와, 요런 아이는 또 저긴데, 요런 아이는 뭐 잘 여기 선택하시면, 와우, 여기 자고 나온 거 보세요. 자구가 뭐 뺑뺑 돌려, 네 개가 달려있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소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큰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요렇게 작은 아이 데려가서, 진짜 여기 자구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자구 떼서 번식을 하셔도 좋지만, 또 이렇게 군생으로,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참 괜찮아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버킨 4,5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죠? 무슨 공사를 하시나 봐요. 와, 이게 꽃몽울인데 좁쌀알 달라붙어 있듯이 우와 바글바글. 이게 무슨 꽃인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개수나무네요. 스키미아 황산 개수나무. 이거 그 달나라의 토끼가 방아찔 때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개수나무인가?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꽃이라 와 근데 이거 꽃이 다 비면은 뭐 아 진짜 볼만하겠어요. 야 근데 가격은 뭐 이거 지금 한 27cm쯤 되는 이런 큰 풀분에 24,000원. 근데 이 가격 대비 이 아이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바글바글. 세상에. 이 꽃이 다 피면 정말 진짜 장관이겠네요. 자, 개수나무 저 오늘 처음 보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또 처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여기 꽃 하나, 피나이 있네. 아, 꽃도. 예쁘죠? 꽃술이 아주 노란 게. 벌들이 좋아하게 생겼네요. 이 꽃은. 아, 장미베고니아죠. 장미베고니아는 뭐 제가 볼 때마다 소개해드려서 두 번, 세 번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쁜 아이들 컬러 얼굴만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하나 좀 데려가 볼까? 날이 좀 따뜻하면 이거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유혹을 참 이거 뿌리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장미베고니아. 아,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경 나오시고 나오셔서 기분 전환 좀 하세요. 너무 집안만 들어앉아 있는 것도 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자,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